찬밥과 혼술은 이제 기본. 혼자 고기도 먹고 혼자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데요.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집 중 한 집은 혼자 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 30대의 52.5%는 본인이 나홀로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혼족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은 답변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였습니다. 생산수단과 같은 거시환경의 변화로 혼족의 시대가 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혼족으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그림은 에른스트 히르너의 미용실 앞 거리 풍경입니다. 베를린 번화가의 밤거리,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데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이 뒤섞입니다. 여성은 쇼윈도 속의 미용실 마네킹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요. 사람들은 그림자도 표정도 사라진 채로 거리에 유령같이 떠다닙니다. 이 그림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배회하는 현대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초중고, 대학생, 사회생활 등을 통한 광범위한 관계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확장된 관계로 타인과의 접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진정한 유대는 희박해지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일관계의 연장이거나 관성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비드 리드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 지향형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그 향도형의 방향 여하에 따라 바뀐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타인들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서 타인 지향형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근대 국가와 대기업은 관료제를 중요한 특징으로 삼습니다. 관료제 하에서 개인들은 사회와 조직 체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개인이 아닌 국가나 기업,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타인 지향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반면 내부 지향적 인간은 행위의 동기를 내부에서 찾고 실행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리스먼에 의하면 현대는 타인 지향적 인간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사회입니다. 회사원들은 경쟁과 효율성의 압박을 받고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시달립니다. 키레이너의 미용실 앞 거리 풍경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인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타인 의존적인 시선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관계의 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페북과 카톡이 수시로 올려대는 오늘날에는 쉽지 않죠. 이럴수록 더욱이 최대한 혼자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책 1인분 인문학은 혼자의 시대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명화와 명작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제가 요즘 패친이 늘고 카톡이 쏟아지면서 마치 24시간 파티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카톡과 페북에 접속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이 책. 혼족의 시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의 확대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인분 인문학이었습니다.